제가 스위치를 뭐를 잘못 눌렀나 봐요. 꺼졌어요. 이어서 그냥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온도를 제가 맞춰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시죠? 정말 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의 목적으로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창하고 철하는 여러분 되게 사실은 고급종이에요. 우리 예전에 뭐냐면은 이렇게 창하고 철하가 귀하지 만약 없었을 때 정말 전국으로 막 살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좋은 종자 얻으려고. 지금은 편해진 거죠. 다 그냥 앉아서도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예뻐요, 애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아, 요렇게 지금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잘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언제 내가 여름에 이렇게 말랐던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있잖아. 나 이게 무슨 금인지를 모르겠네. 내가 번식할 때 뭐를 잘랐는데 얘가 나왔어.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금인지 모르겠네.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다. 이게 무슨 금인지를 모르겠네. 이거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내린 아이들은요, 이렇게 내린 아이들은, 내리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촉촉한,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아이들이 뿌리 내림이 좀 쉬워요. 그 대신에 기온을 조금, 저기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잘안 내려요. 자, 이렇게 지금, 아유, 애들이 싱싱하다. 나의 여름에 그냥 내가 어떻게 고생했던 애들이요? 이러면서 그냥 웃고 있네요. 저는 사포테 철화가 상당히 잘 되네요. 사포테 철화가 거의 안 죽었어요. 요것도 아주, 물들면 예뻐요. 좀 대품으로 좀 키워야겠어요? 예쁘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자, 오늘의 요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장의 목적을 원하신다면, 물을 이렇게, 많이 줘서 이렇게 습도가 남아있다면, 많이 남아있다면, 영하 3도 이상을, 온도를 그 일기예보에서 예고를 한다면, 난로 한대 정도, 난방을 조금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민다육들이 얼지 않고 잘클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난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전 기온은 지금 0도를 예고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탄 난로를 이번에는 끌 거고요. 제가 토요일 날 다시 연탄 난로를 제가 그때 켜놓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화분 속에 습도가, 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민다육 아이들이 얼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하 5도라고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난방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창이나 창철화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국민다육들이 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와, 이쁘네요, 여러분. 그죠? 이거 사실 샴페인 금인데, 요게 좀 물을 먹어서, 조금, 표가 잘안 나네요.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엘리자 철화는 올 여름에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잘 컸어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와, 폭풍 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저는 여러분,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김장하시느라고 바쁘시겠어요. 김장하실 때 여러분 추우니까 어르신들은 꼭 모자 쓰고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저는 내일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근데 여러분 그냥 그거 저기 무장아찌 방송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거는 많네.
우리 또 다육이들은 왜 이렇게 또 싱그러운 거요? 애들이 막 성장을 해갖고 너무 이쁜데요. 아유, 우리 다순이는 얼마나 저렇게 찡찡거리나 모르겠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